안녕하십니까. 극과 극의 방구석입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뒤에 보이는 같이 시원한 강에서 커버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플로그나 버징, 그리고 흐름이 있는 곳에서는 빅베이트 여러 가지 루어를 사용하면서 빽빽하게 들어찬 수쳤어. 오케이. 우와, 크다 이거. 빅베스를 노리는 커버 게임이 시작됐다. 오케이. 감, 맥이야, 가무치야. 맥이야, 가무치야. 이야, 저 플러그로 맥이 잡아보는 거는 처음이네요. 유속이 빨라도 수심이 깊어도 먹잇감이 있다면 그것이 런커들의 아지트. 오케이. 오케이. 우와. 이야. 역시 흐름에 큰 게 있네요. 이제 풀이 어마어마하게 우거졌네요. 갈수록 이게 더 우거질 건데 포인트가 좋아 보이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전남 장성의 개천. 자, 여기 조그만 강인데 수심은 굉장히 얕고 마름들이라든지 장애물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로 한번 쭉 탐색을 해보고, 자, 이번에도 특정 루어를 정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끔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얕아서 앞에 있는 갈대라든지 마름 속에 바짝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덕벅지는 무더위를 잊기 위해 시원한 강낚시를 즐기러 온 박프로. 특히 오늘은 마름 수초 속 깊숙이 숨어있는 굵은 배스를 공략해볼 참입니다. 아우, 작다. 자, 입질 한번 받았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네요. 이곳 배스들의 시알이 작은 걸까요? 플러그를 잘 삼키지 못합니다. 플러그를 못 문다. 그러면은 웜으로 바꿨어. 야, 반응은 하는데 입에 팍 넣지를 못하네. 물고기 모양의 루어로 완벽한 바이브레이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스윈베이트. 오늘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지 궁금한데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웜을 사용하니까 또 비거리가 안 나오네요. 다시 플러그를 해야 되겠어요. 어휴, 멀리서 보니까 어휴, 우와, 앞에 이 장애물 있는데 타는 거 이러는데, 우와, 쯔쯔쯔, 우와, 으치, 으치, 자, 으치, 자, 이 플러그를 정확하게 지금 넣었네요. 굉장히 멀리서 입질을 받았는데 한 35m 정도 힘도 굉장히 있었고, 지금 여기가 장성군에 위치한 개천이라는 조그만
하천입니다. 장성군에서 황룡강, 영산강에서 황룡강이 쭉 시작되면서 올라와서 장성군에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우측은 장성댐에서 내려오는 물, 좌측은 장성댐 좌측으로 가는 물. 자, 이쪽에 제가 낚시를 몇 번을 하긴 했는데 여기가 커브 낚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름도 적당히 있고 갈대도 있고 수심도 얕고 그래서 여름철에 커브 낚시를 한번 해보자 생각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자, 첫수가 자, 블록으로 물고 왔습니다. 첫 배스를 기분 좋게 낚은 뒤 댄스 쪽으로 자리를 옮긴 박프로. 루어는 다시 플러그에서 스윙 베이트로 교체한 후입니다. 먹잇감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배스들을 찬찬히 유혹하는 박프로. 얼마 가지 않아 곧 핫한 반응입니다. 야, 바로 앞에서. 자, 몇 번 지나왔는데 앞쪽은 한 1m 정도 벗어나니까 입질이 없고 이번에는 그 갈대 안쪽으로 진짜 바짝 붙였습니다. 한 3, 40cm 정도 바짝 붙여서 살살살 감으니까 그제서야 반응을 하네요. 자, 전형적으로 이 수초들이 많은 데서 나타나는 그런 무늬죠. 완전히 블랙베스 새까맣게 해가지고 자, 플로팅형 쉐드 타입의 소프트 베이트로 한 30 되겠죠? 자, 빽빽한 수초의 틈을 비집고 나온 블랙베스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를 정복한 후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박프로. 이번에 공략할 곳은 보의 언저리입니다. 한눈에 봐도 낮은 수심. 이런 곳에 배스가 있을지 의문인데. 하하하하, 따라온다. 수심은 얕지만 어느 정도 물의 흐름이 있는 걸 보니 배스의 먹잇감이 될 베이트 피쉬가 많을 터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아, 떨어지자 말자 바로. 근데 크기가 너무 작다 정보. 자, 일단은 눈으로 보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버징으로 한 마리 더 낚았네요. 자, 오른쪽은 좀 조용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수심이 굉장히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발 진동에도 놀라서 뒤로 빠져버리거든요. 수심이 얕은 곳을 공략할 땐 불필요한 수음을 최대한 줄여야 하죠. 자, 무조건 앞쪽에 짧은 거리부터 탐색을 하고 연안 쪽 마름을 중심으로 서서히 탐색해 나가는 박프로.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라인 터져버렸다. 이게 꽤 큰 사이즈는 아닌데 한 40 정도 돼 보이던데 라인이 너무 짧은 거리에서 입질이 들어와서 이 30파운드 합사 라인이 그냥 터져버리네요. 우와. 스윙 베이트로 배스를 유인해낸 것까진 좋았는데 채비가 너무 약했던 모양입니다. 40cm 남짓대는 배스조차 걸어내지 못하고 터트린 상황. 결국 블로그 누워로 다시 교체했는데요. 우와, 바로 앞에서. 자, 한 5m 정도 앞에 있는 그 마름에서 저 플러그로 금방 쉐드 타입을 썼는데 쉐드 타입이 지금 라인이 약하다 싶어서 라인이 좀 강한 플러그로 맺는 강한 대로 했는데 아, 이놈도 이쁘네요. 한 40은 안 되겠는데 자, 준수한 사이즈가 지금 플러그로 물고 나왔습니다. 역시 이 커브 낚시는 보는 맛이 최고입니다. 우와, 여기 시몬 내려오네. 개체는 연안 포인트를 섰섰이 훑으며 이쪽으로 이동하는 피셔맨. 풀 속에 몸을 숨긴 채 탐색 낚시를 이어가는데요. 배스들 역시 뜨거운 햇살로부터 방패막이 띄어줄 수초를 찾아 몸을 숨기고 있을 겁니다.
변한 가까이 마름이 있는 곳 위주로 공략해 나가는 박프로. 우와, 이게 바로 앞에서 깜짝 놀랐네. 막 해소하는데 앞에서 그냥 사이즈 제법 큰데 이거는. 눈앞에서 아깝게 놓친 베스. 덩치도 꽤 커 보인 녀석이라 더 진한 아쉬움이 남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기회는 또다시 찾아오는 법이죠. 고놈이야 고놈. 자, 한번 입질을 받고 미스바이트가 되고는 다시 던졌는데 그 앞에 조그맣게 비닐 조각이 있는데 그 밑에 숨어있다가 나와서 바로 공격하네요. 예감에 딱 다시 물겠다는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한 40 정도 되는데. 자, 보징어물로 지금 한 수 더 추가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이 진한 손맛을 안겨주는 개천의 베스들. 커버게임 재미에 흠뻑 빠진 피셔맨은 다시 채비를 꾸린 후 상류 쪽 마름지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화려한 바이브레이션을 보여주는 스윈베이터. 베스가 포인트에 들어와 있는 한 입질을 받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오우, 사이 좋아. 엣지 쪽으로 딱 붙이는 거 입질하네요. 우와, 힘 엄청 쓰네. 자, 우우, 사이 좋아. 자, 쉐드 타입의 서포트 웨이트로 지금 약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수심이 얕아가지고 가장자리에 대부분 이 수심이 얕은 데는 위치하거든요. 자, 그걸 생각하고 가장자리 쪽으로 바짝 붙이니까 오, 좋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고 아주 시커먼 블랙베스. 자, 합사 30파운드의 헤비 로드입니다. 자, 튼실한 체구만큼 화끈한 손맛을 안겨준 녀석이죠. 야, 카메라는 안 보이는데 갈대에서 나와서 공격하는 게 물살이 상어가 나와서 공격한 것처럼 쫙 갈라지더니 눈맛이 있네요. 마리수 재미를 보면서도 더 큰 배스를 낚고 싶은 것이 꾼의 마음. 굵은 배스들의 은신처로 보이는 마름과 연한 수초 사이죠. 확률이 높은 필승 포인트를 노려 입질을 유도합니다. 활성도가 있으면 오픈업 오토 쪽에서도 입질이 있을 건데 오픈 쪽에 오우 크다 이거. 완전 점프해서 먹었는데 우와 감다 감다 넣었나 넣었나. 오우 우와 이야 이놈 완전 형이 굉장히 강하네요. 완전 점프해서 몰았어. 이야. 아, 손맛, 몸맛, 눈맛 죽입니다. 바로 이런 게 커버 낚시의 매력이겠죠. 포인트 완전 가물치 포인트인데요. 한낮을 넘게 찾아다닌 포인트 중에 가장 구미가 당기는 풍경입니다. 수심이 받쳐주는 데다 수면 위를 빼곡하게 덮고 있는 마름까지 그야말로 빅 베스 포인트입니다.
맛보기와는 달리 잔입질 한번 내어주지 않는 허당 포인트.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허탈한 마음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보가 너무 높아서 이 뱃속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있다 뱃속. 두 번. 있네. 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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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다. 여기서 뭘 먹어라 먹어라. 그렇지. 가물치 나지가. 가물치 가물치. 아 진짜 큰데. 뱃속 아니고 가물치네요. 아. 일단 걸었다 하면 혼이 쏙 빠질 만큼 아찔한 손맛을 안겨주는 가물치. 지난 후에도 계속 아쉬움이 남는 녀석인데. 한번 공격했는데 더 안 하겠죠? 전남 장성을 떠나 섬진강으로 흘러들어온 피셔맨. 우와, 풀이 진짜 많이 우거졌네. 이 사람 다니는 길이 많다 이거. 우와, 키가 한 키 넘어. 먹성 좋은 베스트리 우글거릴 것만 같은 포인트. 가겠는데. 오케이. 우와, 크다. 오. 야, 채소가. 우. 우와.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뻑 하겠네 했는데 플러그인데. 자, 아침 채소가 한 두세 번 던졌는데. 우와, 크네요. 자, 여기가 왼쪽은 섬진강이고 저 건너편 멀리 보이는 데는 요천입니다. 바로 위에가 남원인데 여기 이 장소를 제가 정말 옛날에 한번 낚시했던 기억이 있어서 더듬어서 왔는데 위에서 보니까 개구리풀이 멋지게 덮였더라고요. 그래서 개구리풀에는 이런 개구리. 자, 어우 근데 힘이 엄청나네요. 자, 채소가 오늘 섬진강이죠. 여기는 섬진강의 채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와, 한 마리만 내드려도 그냥 쭉 빠지네요. 머리 전부 개구리풀이. 와,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못 먹은 줄 알았는데 먹었어. 바로 앞에서 그 놈인데 바로 앞에서 금방 한번 바이트를 받고 놓친 놈인데 조금 더 안으로 와서 지금 입질했습니다. 자, 플러그인데 로드가 굉장히 지금 헤비한 게 아니면은 이런 포인트에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엑스트라 헤비 때인데. 자, 라인은 합사 40파운드, 기어비는 7.1:1인 일입니다. 자, 억센 마름 수초를 뚫고 나온 섬진강 뱃스입니다. 거버 낚시를 즐기기 안성맞춤인 섬진강 중상류. 박프로는 계속 정수 수초와 개구리밥이 어우러진 포인트를 공략해 나가는데요. 아유, 못 물었다. 못 물었어. 보다 큰 씨알의 배수를 위해 부지런히 손품을 아끼지 않는 꾼.
공들인 만큼 수확도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와, 빨리 가면 돼. 빨리 가면 돼. 우와, 우리 하던 일이. 우와, 차. 우와. 초고속 릴링으로 막 섞은 건 아닌데 힘이 좋으니까 풀하고 같이 오니까 그냥 있는 힘껏 최대한 빨리. 자, 프로그 재밌습니다. 법원 낚시의 즐거움은 만끽하면서도 여전히 배가 고픈 박프로. 이번엔 좀 더 새로운 포인트에 도전해볼 참입니다. 비스트들은 원래 물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죠. 하지만 박프로는 그런 배스의 습성을 뛰어넘어 유속이 빠른 것을 노려볼 참입니다. 이런 여울 쪽에 베이트피시가 많아서 큰 놈들이 한 마리씩 있는데, 숨진강의 터줏대감과도 같은 빅베스를 노리고 사력을 다하는 박프로. 거친 물살 속 루어를 움직이느라 두 배로 피곤한 낚시인데요. 오케이. 이야. 역시 흐름문에 큰 게 있네요. 자, 이제 은어를 닮은 빅베이트인데, 아, 한 10번 넘게 던졌는데 입질이 없어서, 아, 이 물이 너무 세서 없는가. 근데 항상 제 경험을 흐르는 물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들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져보자고 했는데 그게 바로 발 앞에서 물었습니다. 자, 이 섬진강에 은어가 많죠. 은어를 닮은 빅베이트입니다. 북북지는 무더위를 이겨내는 피셔맨들의 법칙. 오직 수초에 의한, 수초를 위한 낚시를 하라. 완전 점프하면서, 뭐 점프하면서. 애국한 수초 사이로 몸을 숨기는 괴수들과의 짜릿한 승부. 이것이 바로 허벅게임. 한 여름, 피셔맨들을 열광케 할 아름다운 중독. 이야, 저 플러그로 먹이 잡아먹은 거는 처음이네요.